그러면 내일 아침에 뭐가 움직이나를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 요거 전략으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일, 내일의 바람은 내일 볼 거니까. 아직도 그 전략이에요. 당연하죠.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전망을 할지.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나왔지만 그 세부 항목,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 야, 클라우드 좋다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쪽이 성장률이 지난 분기보다도 크게 감소했네. 이게 증가폭이 줄어들었거든요. 보통 그럴 때 매물이 나와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쭉 제일 이게 갑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성장률이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40%대 예, 그러니까요. 급등을 하고는 있는데 참. 시장은 이제 그런 거에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한 2%, 3% 빠지고 있고 테슬라도 그러죠. 뭐 일부에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네. 테슬라의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마사지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거고. 잠깐만요. 테슬라의 마사지라는 게 이제 회계 그렇죠, 마사지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끝났고 네. 어차피 뭐 4개분기 연속 흑자인데 뭐 혹자는 어쨌든 그렇죠.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통 그러고 나면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근데 한 6%, 6% 정도 올라가다가 매물이 나오면서 한 2%, 3%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또 지금은 이제 4%대에서 4%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정기장에서 얼마만큼, 왜냐면 시간에 물량들이 물론 이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긴 했지만, 네. 정기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정말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지, 이두 개가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될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질 건지, 그것도 좀 관건이고, 어제 이제 미그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 그 19억 5천만 달러치를 네.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제 옵션 계약을 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나오면 산다는 아, 그게 건데. 안전이 확보가 되면 안전이 확보가 되면. 예. 예, 요게 이제 조건이 계속 근데 붙어 있었는데. 근데 거의 뭐 살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모르죠. 그게 그리고 완전히 그 백신 개발이 또 언제 되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 선도 기업들이 전부 다다그 임상 결과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는 거고 사기 싫으면 야, 너네 그거 2주 후에 계속적으로 항체 감소하잖아. 그게 무슨 안전이 그러니까 있어? 일종의 MOU인가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의미부여를 계속 하고 근데 있잖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이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누가 이거를 먼저 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곳곳에 그 일단 기업들하고 약속은 다 약속을 다 해놓은.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근데 이제 백신은 나오는데 왜 치료제가 안 나올까요? 치료제와 그게 관련된 쏙 거. 그게 들어갔어요. 문제예요. 백신 같은 경우야 나중에 그 예방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걸려도 돼. 지금 그럼 오늘 내일 치료를 하는데 해야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럼 치료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 매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미국 쪽에서의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두 개째 얘기했죠. 세 번째가 뭐냐가 있냐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아니 지난주에 300만 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300만 8천 건더 늘어나는 늘었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 아직 복귀를 못 한다는 거기다 얘기예요? 경제 재개가 좀 축소되고 더뎌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제 이걸로 인해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 뭐 이것들도 좀 있고 오늘도 뭐 실적 발표 여전히 이어지지만 장 초반에 발표되는 애들은 뭐 AT&T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뭐 트래블러스 같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장마감 후가 중요하겠죠. 인텔. 장마감 후에 어떤 게 있죠? 인텔. 인텔. 장마감 후에 인텔 효과는 요즘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의 큰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인텔인데 뭐 최근 들어서는 애플한테 따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오늘 그 내일 아침에 무슨 코멘트를 하는지도 관건입니다.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AMD가 뭐 새로운 칩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8%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또 경쟁 업체들이잖아요. 네, 다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할지 좀 지켜볼 만한 중요한 하루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주 쪽은 좀 실적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 혹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요 사이에서 쏠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추가적으로 자금도 들어온다는 생각이 지금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금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는 그렇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예. 그 수치를 잘못만 했는데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300만이면 큰일 나게요. 130만. 네. 130만이고 130만 8천 건.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은. 이틀 연속 7% 네네. 폭등했죠. 네. 그 심수빈 연구원이 잘 알고 있죠. 그 경기 기대감이에요, 연구원님? 경기 기대감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뭐 유동성 공급하면 이제 금이 오르고 금이 오르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네. 사시는 분들이 은을 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대체로? 대체로. 그러니까 예. 금의 대체제로서 은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도 있고요. 산업재 수요도 좀 반영이 되면서 은이 좀 산업재 수요로 반영이 되면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올라가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산업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예. 금리가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해외 쪽에서도 이쪽으로 갔다가 주식시장에 먹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해외 선물 쪽으로 갔다가 야 그래 금이 막 1%씩 막 올라가고 9년 만에 최고치인데 은은 별로 안 올랐네 그러면서 은을 막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중심 정말 잘 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